이렇게 한 장의 반박문으로 시작됐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그리고 각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어떤 대응을 했었나요? 목사님께 좀 여쭤볼게요. 설마가 사람 잡았죠. 왜냐하면 루터는 물론 이제 비텐베르그나 또 에어프루트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.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교황권과 신성 로마 제국의 국권을 보았을 때는 루터는 햇병아리죠. 그런데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거니까 로마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의 반응은 젖가지끝이 좀 떠들다가 그만두겠지. 그러다 말겠지. 네, 좀 까불다가 수그러들겠지.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위클리프나 후스나 또 사바나 놀라나 또는 투리니 그 수도원의 운동이나 수 없는 종교운동이 일어나요. 개혁운동이. 그런데 다 눌렀거든요. 그런데 루터 지가 떠들어봐야 며칠 안 가겠지. 이게 착각이고 오판이었습니다. 루터를 초장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물결과 걷잡을 수 없는 힘이 시민과 성도들과 학생들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런 의미로 마틴 루터는 그 어떠한 회유나 자기에 대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캐톨릭은 이미 때가 늦었다.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